자, 성경 말씀의 힘이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제가 처음으로 우리 동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동포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갔더니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이제 그분은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 이 말이 교회를 개척하자는 말씀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떡해요? 근데 그 말씀을 흘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의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 동포에게 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그렇게 해서 밤에 기도를 할 때, 저 대강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이 말씀을 받았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랑곡하겠습니다. 하란 일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이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방에서 성도를 만난 성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선교 여행 때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택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역자로 삼았고 삶의 동반자로 삼았고 가족으로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삶의 마지막을 두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에게 맨날 똑같은 말을 배우고 있니? 내가 새로운 걸 가져왔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걸 들으라 하는 거죠. 그래,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갖고 오는 새로운 것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미혹할 때 디모데는 여태까지 배운 거, 너 들은 이 복음 있잖아. 이 복음 바뀌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어. 이 들은 복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 정통 교리는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뭐 새롭다고, 저 전도사님 하는 말이 새로 듣는 얘기네, 처음 듣는 얘기네, 새롭네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신기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갔죠.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가라, 이 말은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준다는 건 거짓 교사니까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정통 교리 알고 있는 그것을, 예,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시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기 적혀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서에 있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적으라 한 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저자일까요? 하나님이 저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틀리고 오류가 없어요. 모두가 정확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을, 똑같은 공간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엔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 없고,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이 약간씩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여기 성경과 이 말이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전하신 일을, 예, 그건 한 번 있었던 일이죠. 변함이 없죠. 근데 그것을 보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보는 각도는 자기의 관심사예요. 마태는 마태의 경험과 마태의 지식과 마태의 개성과 마태의 취향대로 본인이 보는 것을, 보여지는 걸 봐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어디 뭐 시장에 가도 어떤 사람 뭘 보고 어떤 사람 보는 게 다르죠. 취향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취향대로, 개성대로, 지식대로, 가정 환경대로, 역사적인 정황대로 보고 듣고 적은 것을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적으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각 사람의 개성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게 하되 총괄적으로 감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마태가 적은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다를 따름이지 틀린 것은 아니고 모두 맞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향유가, 이렇게 노동자가, 근로자가 1년 번 돈이에요. 세금 안 떼고 완전히 수입만. 1년 전 재산을, 그것도 그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왜 그리 허비하느냐고 이 마리아를 책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까운 거를 왜 예수님 발에 부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더 잘 쓰였을 텐데,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됐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은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딴 사람 마가는 행동한 것을, 야, 예수님이 일어났다, 잤다, 깼다, 병자를 고쳤다, 행동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동기, 말하는 의도, 그대에 숨어진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런 추상적인 것까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해. 영적인 의미를 되게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가 나중에 이거를 동계에 넣어놓으면은, 향유를 팔아서 동계에 넣어놓으면은 그 동계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을 훔쳐가서 자기 걸 하려고 저런 말을 한다. 이런 일어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 요한의, 아니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그건 요한의 특징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요한을 사용하셔서 요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어디 한 곳이 틀린 것이 없다. 다 맞다.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은 여기는 틀렸고 내가 이해가 되는 이 부분은 맞고 내가 판단을 해요.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렸고 모두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 한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고 단지 내가 모를 따름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벽 뒤에 저기 홀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보여요? 우리는 뭐만 하면 탁 가려는 못 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자기 머리가 되게 아픈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몰라요. 내 몸인데. 병원에 가서 CT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 소견서 써주고 진단해야지 어디가 아픈지 알수 있어. 내 몸인데. 너무 모르는 거 많죠. 그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 많은 한낱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꾸 엄마하고 숨바꼭질 하자, 이렇게 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숨바꼭질 할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얘가 이제 엄마가 술래가 되고 아이들이 이제 가서 숨잖아요. 어디 꼭꼭 숨어가지고 숨는데 어떻게 숨냐면 이불로 자기 머리만 딱 뒤집어 쓰고 숨었다고. 그리고 또 뭐라, 엄마가 이제 빨리, 술래가 빨리 잡으러 안 가면요, 빨리 잡으러 오라고 뭐라 그러죠? 됐다! 이러고. 내가 있는 것을 소리 질러 알려줘요. 빨리 찾으러 오라고. 자기 잘 숨었다고. 이불만 딱 뒤집어 쓰고 얼굴만 딱 가리면은 딴 사람이 자리를 못 본다 생각하는 거죠. 아이의 생각은 그렇게 어른의 세계를 이해 못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아이와 어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무지막지하시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견해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감히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 대단한 그 교만이고 죄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될때 말씀을 듣고 믿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하는 첫 번째 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할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으면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자녀된 자가 자라게 해요. 자, 자라게 하도록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6절에 보시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교훈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책망은 잘못하면 꾸짖는 거죠. 바르게 한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내가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뭘 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요. 자, 의로 교육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호흡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자 성경이 하는 일은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암송대회를 해요. 오늘 본선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예, 열심히 성경외운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간식을 딱 차려놓고 아이들 딱 모아놓고 자 여러분 우리 간식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맛있는 간식을 먹읍시다 하고 이제 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하고 눈 감으세요 하고 딱 이제 기도를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눈을 안 감았어요. 일러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눈을 감으라면 감아야죠. 뭐 그게 위대한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교육받잖아요.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워가서 또 선생님의 말씀을 중시하면서 잘 듣는 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으로 이제 훈련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 감으라면 어째요? 감아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하자 하는데 눈 안 감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일러준 사람이 잘못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예. 자, 하나님이 자 감으라 하면은 감을 수도 있고 안 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눈을 안 감은 아이는 갑자기 눈이 가려웠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간식이 뭔지 그 쳐다본다고 뭐 못 감을 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는 이제 본인이 말씀을 이제 기다만 안 들은 그런 허물이 있는데 일러준 애는요 어떤 마음으로 눈 뜨고 있었잖아요. 뭐 하려고 감독하려고 누가 눈을 감는지 안 감는지 보려고 눈을 뜨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은 내가 선생님이 눈 감으라 했는데 누가 눈을 안 감는지 내가 살펴볼 거야 하면서 본인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본인이 감독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만 순종하면 돼요. 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지식이 쌓일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내가 아는 성경 말씀으로 어때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쳐다보고 저 대장 집사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다르게 하지?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는 거야? 둘러보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판단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행위를 바라보고 심판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감독자가 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거죠. 그게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무거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 알려주잖아. 선생님 내가 감독하고 있어요 알려주잖아. 근데 우리는 살짝 해요. 그 아이는 순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그대로 다 알려주는데 우리는요 그러면 그 창피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속으로 해요. 가만히 이렇게 다 살펴보고 있죠. 딱 보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죠. 자, 성경 말씀은요 어찌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눈을 감으라는 말은 들었는데 자기는 안 해. 딴 사람 감독해. 이러면은 자기는 듣기만 하고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속이는 자가 돼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심령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받아서 그거를 알고 지식적으로 사용하고 남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데 쓰는 말씀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고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모택동 주석 어록을 암송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셨죠?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 왜 안 하죠? 모주석께서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땅 밑에 계시니까 그분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가 없어지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말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말 그냥 땅에 같이 묻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활력이 있느냐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우리 영적인 생명도 심판할 수 있고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여기에서 생각이란 저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드러내기 싫은 나 혼자만 이렇게 탁 숨겨놓는 좀 비밀스러운 생각 보여주기 창피하고 내만 아는 그런 생각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런 은밀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판단하여.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요한복음에 유다의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은 좋게 하죠. 저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하지만 사실은 그걸 제가 훔쳐갈 생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뭐냐면은 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얘기해요. 왜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 마음을 말하는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과 그 의도까지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이것이 유언이에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속이지만 어떤 분이 나는 속이지만 하나님 못 속인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분이 예, 그 고백을 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계속 여권 바꾸고 가짜 여권 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사시던 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불법인데 그 여행 등록증 가짜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갖고 다니면 나 불법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도 속아요. 나 불법 아니야 속아. 근데 나중에는 고백하는 것이 나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예, 착각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히 살라. 정직하게 살라. 주님을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말씀 앞에 내가 온 심령이 뒤틀어지는 경험 하셨어요? 말씀이 살아 있대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잖아요. 우리를 동기까지 보고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매일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 국어책처럼 읽고 지내요?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만나야죠. 나의 심령이 만나서 그 말씀이 나를 쿡쿡쿡쿡 찌르고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사람 오장육부를 뒤집어지게 하며 그 인생을 바꾸게 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매일 앞에 놓고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국어책이야. 글자예요. 문자야. 나한테 아무런 감흥을 안 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말씀과 교제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진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질문해요. 제가 있습니까? 하면 제가 없대요.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미워한 적 없어요.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착한 사람인데 누굴 미워해? 절대로 안 미워했다. 인생에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대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왜 자신 있게 할까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까 그렇게 말하면 죄라는 거 알죠? 깨닫죠?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세 위대한 교부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성 어거스틴이 예, 10대에서는 사생아를 낳고 아주 방황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예, 뜰을 거니면서 우연히 햇빛이 잘 드는 데서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어요. 음행을 버리고, 뭘 하고, 뭘 하고,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찔림받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회심하고, 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오직 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여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너무나 많은 책과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죄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하는데 날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자,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면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이제 어떤 분을 이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에 안 와요. 예배 교회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하면은요, 집을 아니까 제가 집에 찾아가거든요.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집 앞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앞에 신발이 있으면 나한테 잡혀서 교회가 오는데, 이제 내가 그 시간에 오는 거 아니까 신발 넣어놓고 방에서 없는 것 같이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죽을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 또 없구나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딱 나갔는데 길에서 딱지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왜 교회를 안 왔어? 이러니까 날딱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막, 야, 저 사람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저기 왜 고원약국, 저 우체국 건너서 거기에서 있었죠. 그 좁은 길을 그 사람은 진짜 질풍노도처럼 이제 앞서서 달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 붙잡아야 된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달려갔어요. 그 좁은 길을 두 사람이 이제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쫓아, 그때는 젊어서 제가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못 뛰어. 이제 막 뒤에서 다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해야 되는데, 나를 따돌려야 되는데, 어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올라가니까, 어떤 집에 이제 옥상까지 올라갔죠. 이제 옥상에서는 더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갔죠. 옥상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진짜 나는 그런 눈빛, 나 전도하면 그런 눈빛을 참 많이 겪고, 잡아먹을 것처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까지 끝이 뻗쳐가지고 못 살겠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 1서 4장에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그 말씀을 딱 듣더니 그렇게 험악한 얼굴에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눈물이 핑 돌더니 얼굴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순한 양처럼 바뀌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내 인생에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준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고, 너무나 뭐, 천사처럼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잡으러 안 가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딱지 치는 그 친구들 다 데리고 오시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전도사님, 전도사죠. 그때는 우리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일하러 가니까 저녁 때 주중에 한번 드리자. 수요예배 만들었어요, 저녁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수요예배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은 거기가 방이니까 이제 자기네들 사는 숙소잖아요. 뭐 이렇게 밥하고 반찬하고 드시면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더라고요, 하얀 거. 그래서 또그 재미로 또 모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 봤으니까 모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 45인승을 꽉 채워서 전도를 하시고, 그래서 한중사랑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하시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말씀 어떻게 읽고 듣고 보고 있는지요? 그냥 국어책처럼 읽고 많이 외웠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알지 마시고 그 말씀 나의 심령에 붙으시고 나의 오장육부가 그 성경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